포화 안녕하세요, 포비예요. 얘들아, 요즘 유튜브 어때요? 요즘에 유튜버들끼리 모이면 이야기하는 주제가 하나 있거든요. 만약 당신이 유튜버라면 지금 내가 하는 말 진짜 공감할 거예요. 유튜버 아니라고요? 그래도 재밌으니까 나가지 말고 들어봐. 유튜브 요즘 보면 쇼츠 생기고 나서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잘 되던 유튜버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갑자기 유튜브를 접는 유튜버들도 생기고 말이죠. 유튜버들끼리도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거든요. 지금 쇼츠에? 말어? 그런데 쇼츠하면 롱폼 영상 노출도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다는데 이거 사실이야? 이런 이야기요. 사실 이게 노출도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사실은 없고, 제가 볼 때는 채널 주제나 시청층에 따라서 쇼츠를 하면 더 도움이 되는 채널도 있고, 쇼츠를 했을 때 롱폼에 피해를 주는 채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실험적으로 쇼츠 했는데 쇼츠 시작한 날짜부터 조회수가 만 다리에서 놀고 있다랄까? 여러분들 저 망한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해탈해서 너네들이랑 이야기하고 영상 만들고 있잖아. 어쨌든 이렇게 쇼츠가 수익화되면서 쇼츠를 할지 말지, 또는 쇼츠 채널을 따로 파야 할지 현재 채널에서 할지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RPM, 그러니까 유튜브 수익 있잖아요. 흔히 너희들이 알고 있는 조회수 1당 1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물론 1월부터 3월 사이에는 RPM이 낮은 건 맞는데 요즘 낮아도 너무 낮아.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쇼츠를 시도하다가 이도저도 안 돼서 폼이 죽는 채널도 생기는 거고, 채널을 원래 평상시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RPM, 그러니까 조회수 1000당 광고 수익이 현저히 떨어져서 채널 운영이 힘들어지게 되고 접는 유튜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란 거죠. 지금 제 상황이 딱 그래요. 그래서 쇼츠 다 삭제합니다. 포비키 채널에서 쇼츠 안함 쓰고.